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오늘 1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드가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드가야는 또 붓다가야라도 하죠. 붓다. 붓다. 가야. 이거 보드가야는 이제 보드가 깨달음이죠. 깨달은. 예. 각이란 뜻이고 가야는 몸, 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붓다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께서 거기서 성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보드가야를 붓다가야로 하죠. 불신. 예. 불신이 상주하고 있다. 부처님의 몸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제 보드가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부처님께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했던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그것이 그 사원이 마하보디 템플이에요. 마하라는 거는 크다는 얘기고 보디라는 거는 이제 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절이 우리 한문식으로 얘기하면 대각사예요. 대각사. 대각사. 한국에도 대각사가 많죠. 대각사. 여기에서 다 이름이 유래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굽타 왕조 시대에 이제 지었다는 거고, 6th century 시.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 타만이 있었죠. 타만. 타만 있고, 이제 보리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거기다가 대각사 마하보디 템플을 지은 겁니다. 보드가야 is a religious site and place of a pilgrimage associated with the Mahabodhi temple complex in Gaya district in the Indian state of Bihar. 그러니까 비하 거기는 이제 가야 district, 가야 지구라는 얘기. 가야시가 있습니다. 가야시가 있고 보드가야는 또 조그만 타운이지 말하자면. 그 비하르죠. 비하르죠. 비하르라는 말이 절이란 뜻이에요. 절. 그 옛날에 하도 절이 많아가지고 그 주 이름까지도 비하르. 지금은 이제 사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It is famous as it is the place where Gautama Buddha is said to have attained enlightenment. Attain enlightenment. 도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Attain. Have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what became known as the Bodhi tree. 이제 보리수가 나오죠. Bodhi tree, 각수, 깨달음의 나무. Since antiquity, 옛날부터 보드가야 has remained the object of pilgrimage and veneration. 그러니까 이제 성지지, 성지 말하자면, 필그림지란 말이 성지란 뜻이고. 성지 순례란 뜻이고, 베네레이션은 이제 존경하다. 그러니까 힌두나 불교도들이 다 이곳을, 여기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에게도 성소다, 성지다. In particular, archaeological finds including sculptures, slow and the site was in use by Buddhists since the Mauryan period. 마우리안 피라는 마우리 왕조죠. 아소카 왕 시대. 그러니까 보드가야는 인도 비하르주의 가야 지역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 단지와 관련된 종교적 장소이자 순례지고, 고타마 부다가 보리수로 알려지게 된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 곳으로 이거다. 고대부터 보드가야는 힌두교도와 불교도 모두에게 순례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각품을 포함한 고고학적 발견은 이것이 마우리아 시대로부터 불교도들이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지금 보드가야에 가 있는 듯 하죠. 이번 겨울에 2023년 2월 현재 거기 이제 그 상월결사에서 그 도보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저쪽 어디 이제 바라나시란 데서, 바라나시에서 쭉, 그 다음에 이제 보드가야,
또 이제 라자기리, 또 이제 날란다, 또 이제 바이샬리, 또 이제 쿠시나가라, 그다음에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룸비니, 그다음에 시라바스티, 네 럭나우, 그다음에 이제 아그라로 해서 델리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지금 코스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찰에서 이제 지금 성지 순례를 가고 있습니다. For Buddhist, Bodh Gaya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main four pilgrimage sites related to the life of the Gautama Buddha. The other three being Kushinagara, Lumbini, and Sarnath. In 2002, Mahabodhi Temple, located in Bodh Gaya, became UNESCO World Heritage Site. 그러니까 불교들에게 부다가야는 고타마 부다의 생애와 관련된 주요 순례지 네 곳 중 가장 중요한 사성지라고 그러죠. 사성지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보드 가야가. 나머지 세 곳은 이제 쿠시나가라, 룸비니, 사르나트. 쿠시나가라는 이제 열반지고, 룸비니는 탄생지이고, 사르나트는 최초 설법지죠. 그리고 보드가야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2002년에 등재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고. 보드가야 is considered to be the holiest site in Buddhism.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known as Uruvela in Buddha's time. It is situated by the bank of Nilanja River. The first temple at the site was built by King Ashoka.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 그 부다가야는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이제 여기지고 우리 불교도에게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우르벨라라고 그래요. 우르벨라. 이 마하보디 절이 있는 그 보리수가 있는 곳이 옛날에는 이제 우르벨라라고 그래요. 우르벨라 알려진 곳이고. 강둑 옆에 있었다. 강둑 옆에 내란자라 강, 이제 한문에서는 니련산하라고 그러죠. 니련산하 강둑 옆에 있는 그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그 전정각산이라는 데서 6년간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고따마 시타르타가. 그러다가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유 죽을 공양 받고, 그 다음에 쭉 걸어서 이제 강둑을 걸어서 그 강에서 이제 모욕을 좀 하고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강둑 옆에 보리수가 있고, 되게 옛날에 그 유행승들은 뭐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큰 나무나 동굴이나 이런 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수가 이제 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 가서 이제 자리를 찾고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Traditionally, Buddha was born in 563, 기원전 563년, on the following auspicious Vaisakha Purnima. 이건 이제 인도 그 원력, 달력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뭐 양력 한 4, 5월, 그때 이제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주 시타르타. 어릴 때 이름이 시타르타. 그렇게 태어났고, he renounced his family at the age of 29. 534. 기원전 534년 29살 때 이제 그 가족을 버렸다. 버렸다는 건 이제 출가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났다는 얘기. Travel and meditate in search for truth. 구도를 위해서, 구도의 열정, 구도를 위해서 이제 명상을 했다 이 말이고. After practicing self-mortification, 스스로 고행을 한 거예요. 고행을. 왕자이면서도 편하고 안락한 것을 버리고 밥을 얻어먹어 가면서 풍찬 노숙을 한 겁니다 말하죠. For 6 years at Uruvela, Bodh Gaya, Buddha Gaya, in Gaya. He gave up that practice because
It did not give him 이묵티. 이묵티. 이묵티라는 건 행복, 만족 이런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6년간 과행을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전정각산에서 이제 내려왔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Then he discovered noble.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보리수 밑에서 이제 도를 이룬 건데. Then he discovered noble eightfold paths. 팔정도를 이제 깨닫게 되고 팔정도. 팔정도. Without help from anyone and practiced.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이제 과행을 해가지고 그걸 깨쳤다 이거. Then he attained Buddha. Buddha. 이제 그러니까 깨달음을 부다타라고 그래. 부다타바. 부다타바. Enlightenment죠. Enlightenment is a state of being completely from lust. 그 깨달음이란 건 뭐냐? 내용이 라가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또 도사 hatred 미움으로 증오로부터의 자유. 또 딜루전으로부터의 자유. 망상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돼. 탐욕. lust 탐욕. 우리는 탐욕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여러 가지 그 욕심, 탐욕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증오. 아, 증오란 게 있죠. 증오 그냥. 그다음에 망상, 딜루전.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인간 고해의 기본 요소예요, 이게. 탐욕. 탐진치나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고 삼독. 말하자면 삼독. 이걸 이 탐진치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제 도를 잃었다는 얘기고. By gaining enlightenment, you enter nirvana. 만약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은 당신은 여러분은 니르바나를 니르마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니르마나 열반. 열반이란 것은 이 세 가지 삼독이 삼독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열반이 되는 거예요.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빠린 니르바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단계는 이제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반열반, 대반열반. 이거는 죽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대반열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At this place, the Buddha was abandoned by the five men who had been his companions of earlier austerities. All they saw was an ordinary man. They mocked his well-nourished appearance. Here comes the mendicant Gautama. They said, who has turned away from asceticism? He is certainly not worth our respect when they remain him of his former vows. The Buddha replied, austerities only confuse the mind in the exhaustion and mental stupor to which they lead. One can no longer understand the ordinary things of life. Still less the truth and lies beyond the sense.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은 부다는 이전 과행의 동반자였던 다섯 그 남자가 있죠. 오비구에게 이제 버림을 받았지. 왜 그러냐면은 6년간 과행을 같이 하다가 이제 그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우유죽을 먹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본 것은 평범한, 그러니까 6년간 고행을 하다 이제 중간에 포기하니까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본 거죠. 그들은 그의 잘 먹은 모습을 조롱했고 우유죽을 받아 먹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그 고행을 했는데 하도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어려우니까 내려와서 이제 우유죽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결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가 오니까 아 여기 고타마 닭발성에 온다고 그들이 이제 조롱했다 이런 얘기고, 그들이 그에게 이전 서약을 상기시켰을 때 이제 시타르타는 부처님은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고행을 해서 도를 이루자고 했는데 이제 우유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타락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조령을 하니까 시타르타가 금욕은 지나친 그 금욕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이끄는 피로와 정신적 무감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평범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감각 너머에 있는 진실은 더욱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I have gave up extremes of either luxury or asceticism. I have discovered the middle way. 이 중에 middle way라는 게 중요해요. middle way. This is the path which is neither easy nor hard. In austere conditions, practice self-denial. Hearing this, the five ascetics became the Buddha's first disciple in India Park, Sarnath. 13 kilometers northeast of Benares. 죄송합니다. 부다는 이제 시타르타는 계속 이어가죠. 나는 사치나 금욕의 극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너무 안락한 상태에서 명상을 한다든지 너무 금욕적인 극단적인 상황에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이거 자기는 포기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면서 출가를 해가지고 너무 그냥 조건이 좋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도를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너무 극단적인 어떤 고행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도적인 그런 고행을 수행을 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길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 중간쯤. 이 말을 들은 다섯 고행자는 사라나트 노교원에서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타르타가 이제 도를 이루고 부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리고 이들을 찾아간 거죠. 이들을. 부다가야에서 노교원 사라나타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베나레스라고 바라나시 그 강가로 가니까 이분들은 노교원에 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3km 떨어진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역에서는 붓다가야를 갔다가 보제가야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런 걸 얘기하고 또 붓다가야라고도 보드가야라고도 하고 붓다가야라고도 한다. 인도 비하르 빠뜨나에 있는 성 남쪽으로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5도 성불처다. 부다가야라는 것은 사가모니의 5도 성불처다. 그리고 불교도 중심의 성지다. 거기는 모든 불교도들이 와서 하는 성지고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 고대 고승 법편 법편과 현장이 여기를 다 이제 가봤고 보드가야의 마하보리사 대각사를 이 사람들은 이제 마하보리사라고 해요. 마하보리사 우리는 대각사라고 한문으로는 마하보리사 2년에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사가모니 당시의 부근에는 삼림이 있었다. 삼림 사가모니는 그 부근의 어떤 그 삼림에서 고행 6년을 했다. 그리고 형용이 고고 아주 뭐 나무처럼 말라버렸고 정피력갈 폐골이 상접하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해탈지도를 하수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으로부터 이제 그걸 극단적인 것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이제 유마의 바다 고향을 받은 이후에 보다가야로 가가지고 그 한 나무 대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조용히 생각을 해요.
명상이 들었다는 얘기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대오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종신불기 일어나지 않겠다. 명상요 삼천삼야. 그러니까 3일 낮, 3일 밤을 한자 한 후에 도련히 득이 가고 깨달음 얻었다 이 말이고, 해탈지도 연후에 부근에 계속해서 7, 7, 49일, 49일간 거기서 이제 깨달음 얻고서 거기 이제 머물렀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다가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